네, 오늘은 원핸드 백핸드 그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핸드 백핸드 그립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원핸드 백핸드 그립을 잡으실 때 되게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 그립의 이름조차도 사실 틀리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백핸드 원핸드 그립을 잡을 때는 여기 라켓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제일 윗면 있죠? 이 손가락 마디, 이 마디가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1번에 있어야 돼요. 이 1번에 있는 그립이 이스턴 그립이에요. 원핸드 백핸드 이스턴 그립인데 그 이스턴 그립을 잡으실 때이 그립을 잡아야 되는 어느 정도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치면 잘 칠수록 이쪽으로 조금씩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 잡으실 때그 원핸드를 배우실 때 컨티넨탈 그립, 서브 그립이나 아니면은 이 마디가 2번 면에 가서 그 백핸드를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그립을 치게 되면은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 손목 자체가 약간 이런 상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면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으면서 자, 이게 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이 만약에 공이 이렇게 맞았다고 생각하면 손이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되게 힘을 줄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서 손을 쓸때 여기에서 이스턴 그립을 잡지 않고 컨티넨탈로 잡고 칠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은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사실 대부분 이렇게 컨티넨탈을 잡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쳐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때리는 것도 잘하지만 이렇게 센 공이 날라오거나 스핀이 많을 때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손목이 자꾸 밀리고 라켓이 이렇게 뒤틀리는 느낌이 들고 자꾸 밀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 여기서 프로들 그립은 거의 대부분 다 원핸드 그립을 칠 때는 제일 위에 있죠. 여기 제일 위에 이스턴 그립을 사용해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 이스턴 그립을 사용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저 포핸드 그립처럼 제가 어떻게 손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 모양이 여기서 어느 정도는 길어야 돼요. 너무 길어도 또안 좋은데 어느 정도는 길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예쁘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예쁘게 잡아야지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마디만 갖다 놓고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되면은 왜안 되냐면은 여기서 백핸드가 나올 때 여기서 손목의 각도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보이시죠?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안 나오니까 자꾸 늦는 느낌이 들고 여기에서 맞아서 이렇게 밀려요, 자꾸.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치시면은 또 그냥 감기기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밀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은 그리고 이거를 왜 여기에다가 이스턴에다가 잡아야 되냐면은 제일 위죠, 이스턴이. 위에다가 제대로 잡고 쳐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나오셨을 때 손목이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잡고 치면은 원활하지가 않아요.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암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이상해지죠, 그럼 이제 폼이. 그래서 이거를 예쁘게 잡고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벌어져서 이렇게 잡으시고 나오셔야지 여기에서 손목의 움직임이 좀더 원활하고 힘의 방향도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잡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밀리질 않아요. 밀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밀리지 못하니까 힘이 제대로 줄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잡고 컨티넨탈로 잡고 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밀려요. 이렇게 밀리니까 손목의 각도가 아주 약한 상태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손목을 제대로 못 써서 제대로 된 공, 그리고 상대방이 좀 세게 치거나 레벨이 있으면은 아주 치기 어려운 그립이죠. 네, 감사합니다.